때 나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누구라고? 뚝딱! 뚝딱이야!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랑 재밌는 걸 만들어 볼 건데 말이지. 우와, 바다야! 뚝딱이는 바다 엄청 좋아해. 여름 되면 무조건 바다는 가야 돼. 바다에 가면 모래사장이 햇살을 가득 담아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난다. 그런데 거기에서 조개 껍데기가 엄청 예뻐. 조개 껍데기 되게 예쁜데 조개 껍데기 딱 보면 빛이 촥 반사해가지고 반짝 마치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. 우와, 저렇게 예쁜 조개 껍데기를 바다에 가서 마음껏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. 보물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러 가는 거야. 우와, 좋겠다. 그래, 우리 이번에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보는 거야. 어때? 좋아! 보물찾기 뚝딱! 우와! 예쁜 가방이야! 여기에 조개 껍데기 넣으면 엄청 예쁘겠다, 그치? 자, 한번 우리 이 가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? 우와, 이렇게 뚜껑을 닫을 수 있어. 예쁜 보석 같은 조개 껍데기를 담을 수 있는 바다 가방이야. 앞에 보니까 파도가 출렁출렁 출렁거리는 모습의 뚜껑이. 이제 이 뚜껑이 있어서 흘러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.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오! 투명이야! 내 손이 다 보여. 그리고 여기에 또 주머니도 있어. 이 앞에도 넣을 수 있고 뒤에도 넣을 수가 있어. 우와, 되게 좋다. 여기에 어떤 예쁜 보물들을 찾아서 넣을지 지금부터 기대돼. 자,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야. 내가 바다에 가서 모래를 가지고 모래산성도 만들어보고 또 친구들과 모래놀이도 해보고 또 이렇게 모래놀이 하다가 발견된 조개도 이렇게 모아보는 내 모습이 담겨있어. 이 모습부터 먼저 색칠을 예쁘게 해볼까? 짜잔! 이렇게 내가 바다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색칠해보았어. 이거는 이렇게 톡톡 뜯어낼 수 있어. 톡톡 뜯어내서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. 짠! 여기 뒤에도 넣을 수 있고 앞에도 넣을 수 있어.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볼게. 짠! 짜잔! 모래사장에서 모래상상도 만들어보고 또 모래놀이도 해보고 조개도 찾아보고 보물도 찾아보는 거지. 자,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스티커를 봐봐. 우와, 정말 조개들이 엄청 많아. 불가사리도 있고 빙글빙글 동그란 모양의 조개 껍데기도 있고 소라 껍데기도 있어. 되게 예쁘다, 스티커가. 자, 우리 그러면 이 스티커를 한번 이 가방에다가 꾸며볼까? 지금부터는 이 가방을 멋진 조개 껍데기 보물찾기 가방으로 만들어줄 거야. 자, 여기에 잡고 쭉 떼면 와! 스티커들이 바로 떼진다고. 자, 지금부터 스티커를 붙여볼까? 되게 큰 대왕 소라 껍데기 붙여야지. 예쁘다. 우와, 너무 예쁘다. 또 스티커가 더 남아있어서 뒤에도 예쁘게 붙일 수 있어. 뒤에도 붙일 거야. 뒤에는 마치 모래사장 색깔 같아. 짜잔! 앞뒤로 예쁜 보물찾기가 남 완성! 자, 우리 친구들 메이커는 생각부터 달라. 우리 이 가방을 메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, 또 누구와 같이 가고 싶은지, 또 이 가방을 메고 바다로 갔을 때 무엇을 이 가방에 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자. 또 나는 사실 내가 여기에 보석을 담아서 내 안에 보물을 담아서 바다 모래사장에 숨겨두고 싶어. 쏙쏙쏙쏙쏙 숨겨놨다가 누군가가 그 보물을 발견하는 거야. 아,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게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. 내가 숨겨놓은 보물을 누가 또 찾았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자.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어떤 보물을 선물할지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가방은 꼭 우리 친구들 바다 여행에 갈 때나 또 놀이터를 갈 때도 냈으면 좋겠어. 자, 오늘은 바다 안에서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있는 보물, 또 우리 친구들이
찾아봤어. 다음에도 더 행복한 메이크아트 세계로 초대할게. 다음에 또 만나. 뚜까. 잠깐! 뚝딱이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!